자,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노라는 표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런데 만약에 가게 전화해서 근무를 어떻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면은 거기서 이럴 때 있어요. 스푸니지니까 빠삐아티수 그리치지나. 스푸니지니까 빠삐아티수 그리치지나. 이런 경우 사실 스푸니지니까 빠삐아티스라는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오라는 전치사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 뒤에는 마찬가지로 취우 이격이 사용이 되고요. 뽀 뒤에는 특이하게도 사격이 사용이 됩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스 노와 스 뽀. 사전적 차이는 없어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스 노를 사용하든지 스 뽀를 사용하든지 뭐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회화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스부터 노라는 사용 표현을 하면은 왜 우리 수학 기호 보면은 제가 한국말을 수학 기호를 잘 몰라서 이렇게 괄호를 사용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할때 있잖아요. 1부터 2까지 할 때. 1과 2 하면은 1과 2라는 숫자 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숫자. 1과 2 하면 1과 2도 포함. 이런 걸로 스포는 앞에 뒤에 거다 포함한다 라는 뜻이 많이 담겨 있어요. 회화에서.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스 예를 들어서 뿐이지 이니까 뽀 빼앗이쏘. 여기부터 중요해요. 글류취지나 라는 표현을 써요. 글류취지나 이게 요 뜻이에요. 포함해서 뿐이지니까 빼앗이쏘 글류취지나.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포함해서 라는 뜻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회화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표현이거든요. 회화에서 사용을 할때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전적으로는 스포나 스도나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다 포함해가지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회화에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 사람들도 스도와 스포의 차이가 뭡니까? 하면은 순간 바로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여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뒤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죠. 빼앗인소프 그리고 취지나 금요일도 포함합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을 뒤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나 빼앗인소프 그리고 취지나 혹은 니엣 뭐 이런 경우 거의 없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니엣 니프 그리고 취아 빼앗인스 이런 식으로 회화에서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까다와 관련돼가지고 흔히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바로 이세 가지거든요. 드시흑볼, 네치흑볼, 그리고 스치흑볼. 뜻은 드시흑볼이라면 이때까지, 여태까지라는 뜻이 되고요. 네치흑볼이라면 그때까지, 스치흑볼, 그때부터라는 뜻이 됩니다. 네치흑볼, 스치흑볼. 느시흑볼, 느지흑볼, 지흑볼. 악센트는 이세 단어를 마치 한 단어처럼 읽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느시흑볼, 느지흑볼, 지흑볼. 예를 들어서 느시흑볼, 야 느시흑볼, 지르 우로키. 저는 아직까지도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엄마가 느지흑볼, 바깥은 니자 꼰치 쇼로키. 데니 빠이디오스 굴야지. 숙제 끝낼 때까지는 산책 뭐 놀러 못 가게 할 거야. 스티흑볼, 스티흑볼, 뭐 스티흑볼 이야굴야요 돌까 보슬리우로가. 그때부터 저는 숙제를 다 마친 후에야 놀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수업 시간 때는 까기다를 배워봤는데요. 복잡한 듯 사실 알고 보면 복잡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적절히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회화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До скорой встречи!